내 집이 내 땅이 얼마인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인감과 동의서를 내줘야 하는 그것은 바로 사기인 것입니다. 정부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그렇게 해서 그 많은 거품, 콘크리트 거품으로 30여 년이라는 세월을 이 땅을 망쳐놓고 그래서 지금은 콘크리트 재앙만이 이 땅에 널려 있습니다. 지금 두 타운에 의해서 가지고 다 뺏기고 길거리에 남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누구 하나 잘못됐으니 법을 바꾸겠다, 잘못했다라고 인정한 사람 한 사람도 봤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가슴에 새기고 내년 총선 때 니들의 잘못한 법, 너희들이 망가뜨린 이 우리 지역, 너희들 망가뜨린 우리 집, 동원자리 이것을 내놓지 않으면 너희들 떨어뜨리겠다고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대들어야만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시주거 환경을 개선한다는 명하에 국민들의 재산으로 도로, 공원, 종교, 학교 부지 등에 갈라지고 세입자 이주비, 이사비를 전가시키고 콘크리트 거품 분양가로 덮어씌워 토지주와 가옥주들을 세입자로 쫓아내는 것이 바로 뉴타운 재개발이며 강제 토지 수용인 것이다. 우리들 모두는 내 땅, 내 집, 내 동네에서 이웃들과 함께 살게 해줄 것을 정부와 각 지자체장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제2의 연체